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경상남도 교육청 운전직에 최종 합격하게 된 이경동이라고 합니다. 최종 합격을 하고 이렇게 와우 에듀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원래 막연하게 수험생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마주치는 현직 공무원분들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한편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에서 실직하게 되었고 당시 취업시장이 안 좋았던 관계로 9급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상남도 교육청 운전직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안 순간 제 인생에 있어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운전직 응시 자격이 1종 대형 면허 취득 후 대형 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였기 때문에 바로 대형 면허부터 취득하고 버스 경력을 쌓고 버스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공부량이 두 과목이라 할지라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 재직 중에는 인터넷 강의만 수강하여 기본 바탕을 다졌고 퇴사 후 공부에 전념하면서 기존에 수강했던 강의를 회독하면서 복습을 통해 개념을 잡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잘 가르친다고 알려졌던 유명한 강사만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맞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고 자동차 구조원리 혹은 도로교통법의 경우 강의 수와 커리큘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이윤승 교수님께서 실강을 하신다는 마산중앙고시 학원을 접하게 되었고 마침 실강 기간이 끝나 학원 수강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와우에듀의 운전직 프리패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와우에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강의에서 존재하지 않은 세심한 암기 포인트였습니다. 그간 공부하면서 운전직에서 유명한 그리고 잘 가르친다고 알려진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구입하여 보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와우에듀를 접하고 나서 저의 수험생활은 날개를 단 듯이 탄탄대로였습니다. 특히 이영화 교수님의 320제는 저의 도로교통법 공부에 있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영화 교수님의 320제 문제를 매 40문제씩 출력하여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320제의 경우 책만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와우에듀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모르고 넘어갔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320제를 5번 회독하였고 처음 수강했을 때보다 정답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도로교통법만큼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영화 교수님의 두문자법은 도로교통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항상 외우기 힘들었고 틀리기만 했던 12대 중과실의 범위, 긴급자동차의 범위 등을 쉽게 두문자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와우에듀를 알기 전부터 이윤승 교수님의 책을 보고 자동차 구조 원리를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학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와우에듀를 알기 전부터 이윤승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무언가 내용이 부족했고 커리큘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자동차 구조 원리를 제대로 알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와우에듀에서의 이윤승 교수님의 강의는 달랐습니다. 보다 친절한 모습으로 강의에 임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녹화한 영상을 반복 회독하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강의를 회독하면 회독할수록 머릿속에 자동차 구조 원리가 그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만드신 모의고사 역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와 도로교통법은 그 과목 특성상 문제의 양도 적고 문제집의 개수 또한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책에 나온 문제만 알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 경향의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자동차 구조 원리와 도로교통법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와우에듀는 필연적이었고 또 절대적으로 성적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수강료를 지불하였지만 그 비용이 아깝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환급 상품을 통해 수강료 또한 환급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상남도 교육청 운전직에 최종 합격하게 된 것은 바로 와우에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